자, 기문에서 보면은 명리로서는 그걸 알 방식이 없어. 자, 기문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지가 중궁의 이화인데, 일지가 이화가 일수를 지닌 세요요. 세요요. 그러면 이화는 지금 무슨 방에 앉았어요? 수방에 앉았죠. 수방에 앉아서 일수를 이고 있는 거를 기문용어로 살중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살이 중하다. 무겁다 이거 얘기예요. 그리고 몸은 약하다. 살중신경이에요. 살중신경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살에다가 종에서 사는 것. 시키는 대로 알아서 사는 것. 종살이 있고, 두 번째는 인수를 가지고 살인상생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살을 거부해서 식상을 갖고 살을 거부해서 사는 것. 이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살을 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을 극하고 산다는 얘기가 시기가 두 번뿐이 없어. 하나는 식상운에 갈 때, 하나는 식상방에 갈때 이것뿐이 없어요. 그럼 그 기간이 짧으면은 남편하고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남편하고 또 살게 해달라면 살겠어요? 남자들은 나갔다, 늙어서도 들어와요. 그러나 여자는 한번 나가면은 다시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가 나가니까, 우리 길동이 엄마, 길동이가 지금 아파서 사경을 헤매니 길동이 엄마 어서 들어오십시오. 죽어도 안 들어옵니다, 여자들은. 여자들은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안 들어온다고. 자, 그러면 대운이 어디 갔냐? 바로 요 이화 대운에 갔어요. 그럼 이화가 이화 대운에 갔는데 여기도 수가 있죠? 근데 이 방이 무슨 방입니까? 토방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수를 제하는 건 오행으로 토죠? 그렇잖아요? 화의 기운을 설계하는 건 토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을 걸어라. 그렇게 하면 난다. 그거 틀림없이 납니다. 예? 틀림없이 나요. 예. 이와 같은 오행 처방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의사가 24 체질을 가지고 한방을 보는데, 옛날에 30년 전에 기문을 봤답니다. 누구한테? 우리나라의 기문을 잘 보던 분이 몇 분이 있는데, 첫째가 신병삼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두 번째가 용해수라는 사람이 있어. 이게 용해수는 본래가 그 사람의 호구. 본래는 이윤형입니다. 이분한테 기문을 조금 공부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의사를 하면서 손을 대야 될 사람이 있고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사람인 걸 아는 거야. 예를 들면 삼형이나 삼살이나 공충 곁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약을 쓰고 죽으면은 그게 자기한테 덤탱이서. 그러면 한의사나 양의사나 치료하다 사람을 죽으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약을 써서 안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문을 배우려고 나한테 와서 개인 교습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남들 두배 정도 더 강의를 내고,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고맙대. 왜 그럴까? 하는 얘기는, 이 역학의 강의를 할때 10만 원 내면 10만 원짜리 강의하고 20만 원 내면 20만 원짜리 강의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알으면 돼. 30만 원 내면 30만 원짜리 강의 받는다고 알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되겠냐? 들끓어져서 싼 거로 시큰 배우고 나중에 액기스를 배우러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호를 다룬 사람은 숙사를 관장한다. 그래서 흉한 거는 사망 또는 지렛, 이별. 그러면 백호라는 것은 피를 보는 거죠. 먼저 태극을 구성해서 섭제라는 초유라는 걸 봤을 거예요. 초유. 초유가 범하는 곳에 피를 묻히고 돌아온다. 그러면 초유가 하루 운에서 관계 붙었으면 그 시간에 그 방위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는 이렇게 해도 이걸 써먹을 줄 모른다고 안 써먹어. 그래서 서방의 경고으로 숙달 관장하고 일지나 일간에 임하며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며 무정하며 살상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 금설, 금이라는 건 칼검자, 혀설자, 금설 또는 살상을 당하기 쉽다. 그러면 살상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권명인 경우에 극부의 명이다. 극부라는 건 남편을 극한다 그런 얘기요. 다만 재백궁에 있으면 재물이 풍족하게 이므로 기나나 기타 육친궁에 있으면 질병, 살상 등의 화를 의미한다. 그 여자가 일제에 제일 들은 게 무서운 거 뭐냐면은 백호하고 구진이다. 그거 들은 사람은 남편이 올바른 짓을 안 하면은 여자들이 나는 그런 것을 자랄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까 난 당신하고 못 사니까 이혼합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손동국관하는 사람이 일제 백호를 다루면 아이고 남편을 몇 잡아먹겠네. 무당말로 그래요. 그러나 역학자는 잡아먹겠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남편과 이별과 사별을 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이렇게 얘기지. 왜냐하면은 그 촌박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현무라는 게 있어요. 현무는 본래가 본방이 어디냐면 감궁입니다. 그러면 감궁에는 천봉과 현무가 똑같이 들어있는데 천봉이 대도라면은 현무는 소도독, 적은 도족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류, 현옥, 도족, 재백. 자, 현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에 매력에 빠진다. 그래서 성정은 적도 하는데 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모, 화해, 도망. 도망이라는 것은 피해서 도망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란 것은 듣기자 장인이다 그래요. 장인이라는 것은 마누라의 아버지를 장인하고 그러죠. 이게 아니고 전문가. 옛날 보면 쟁이라고 했죠. 쟁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인, 예술을 하는 사람. 흉은 실기자, 을병장 삼기와 생문, 계문, 흉문을 잃은 자는 도적이 될 수 있고 그런 행각을 벌린다. 행각. 행은 행동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방 수신어 수의 요정이며 성정은 음모와 간교와 모해를 좋아한다. 어느 틈에 파고드는지 은밀하게 사기를 치고 도적질을 일삼지만은 편재궁에 있으면은 노후는 좋다. 일지라 일간궁에 있으면은 도심이 있고 간사하며 일생을 허송세월 하기 쉽다. 관기궁에 있으면 평생 질병으로 고생하고 기타 육친궁에 있으면 모두 흉하고 다만 재백궁에 있으면 반대로 기나다. 현무가 들은 사람은 행동이 빨라요. 우리가 마술 마술하죠. 마술하는 것을 느리게 천천히 보면 우리가 1초 동안에 얼만큼 움직이는 걸 눈에 감지를 할 수 있고 감지를 못하는 방식이 있어요. 눈에 감지 못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옛날에 내 친구 하나 성이 지신데 하나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게에 들어갔다 오면 우리랑 같이 들어갔다 오면 나오고 나면 이 사람은 몇 개 훔쳐도 주머니 나들었어. 근데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며 와도 훔치는 걸 못 봐. 근데 넣고 와. 결국 그 사람을 뭐냐면 군대 가서 간첩이 됐어요. 이북을 세 번이나 갔다 왔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는 안 보내요. 네 번째 보내면 이중가첩이 되니까. 네, 그래서 갔다 왔단 말을 죽을 때까지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감으로 이북에 갔다 왔다는 것을 알 뿐이지. 네? 근데 그 사람은 정부에서 보상도 해주고 연금도 타고 그런 대로 일생을 살고 있어요. 네, 물론 지금은 죽은지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무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도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대운에 가면 도적의 마음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사절 뽑으면은 그런 운이 어디라도 한 군데 붙죠. 그 대운에 갈 때 이런 게 와요. 그래서 현무는 오행으로 수니까 수가 현무나 천목을 다루면 그 운에 갈 때 도적의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지.